셋. MS 팀 안녕하세요. ATG 미키 ATG입니다. 스타 책방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어봤는데요. 네네. 연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동화책을 처음 읽어드리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했지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스태프분들이 너무 옆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녹음했고,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만 듣다가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목소리를 오디오에 녹음했잖아요. 네. 전 그게 너무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고, 어린 친구들이 힘을 얻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기분 좋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상시 동화책에 되게 인물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와요.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바가지 소리, 뭐 코끼리 소리 연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단어가 뭐죠? 박박 바가지인가요? 아, 네네. 그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80점? 아, 80점. 80점 들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. 박박 바가지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약간 비음이 좀 필요합니다. 절대 소리를 일부러 내면 안 돼요. 아, 일부러 내면 안 돼요? 약간 아,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?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? 야, 이게 약간 코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팍팍 바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알죠? 그 헬륨 가스 먹고 약간 나오는 소리 약간 그거를 따라하면 돼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근데 저도 민기 씨가 되게 거대한 그 거원이 말하는 듯한 느낌이 정말 잘 들었거든요. 그래서 몇 점이에요?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런 의미로 한번 북풍령을 좀 보여주셨습니다. 네, 아, 제가 이게 보자마자 아, 여기는 살려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잘 살렸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,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랬니? 아,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. 녹음 때 저희 거를 이렇게 보고 들으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. 둘 다 재밌을 거예요. 제 책의 제목이 이제 북풍이 준 선물인데요. 소년과 어머니의 음식을 북풍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아이고, 어떡해. 그래서 이제 소년이 북풍한테 가서 밀가루를 왜 가져갔어요? 다시 돌려주세요. 그렇죠.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는 내용인데 되게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아서 제 목소리랑 같이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그 책이 그러고 보니까 권성징악이라고 해가지고. 맞아요. 그 뜻이 선은 권하고 악을 벌한다 라는 뜻인데 동화책 내용에 되게 잘 담겨 있어가지고 그런 요소들이? 네, 그래서 보면은 또 한 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어떤 책이었어요? 아, 저는 이제 박박 바가지라고. 네, 박박 바가지요. 네, 도둑이 잠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서 뭐 물건 훔치려다가 이제 결국엔 걸려가지고 불이 났게 도망가는 그런 내용입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민기 씨와 제가 읽어드린 책은 오직 여기서만 들을 수 있다. 그쵸.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된다.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민기 씨도 한번 표현해주세요. 네, 저는 이제 저희 둘이 연기를 동화책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키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점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맨날 이제 동화책을 듣기만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반대로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드리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뭔가 되게 연기를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뭔가 들으면 되게 웃길 거예요.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.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, 이제 부모님들 이제 그분들한테 저도 동화책을 듣고 자랐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어른이 돼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시 들려주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다시 커서 어린 친구들한테 다시 재밌게 나도 이 동화책을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조금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점을 좀 생각해서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어렵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클릭 10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10번씩이요? 네. 타책방에서 녹음을 하면서 이제 해피빈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저희 거를 다시 모니터하면서 들을 테니까 저희 팬 여러분이나 저희 친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같이 기부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스타책방이 나가는 동시에 저희가 아마 땡스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희 땡스 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스타책방에서 한 저희 동화책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민기 여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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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Let's go Let's go 내 시간은 내가 원하는데 Yeah Yeah